앞서 보신 것처럼 물놀이 사고의 경우 수영은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가장 기초적인 교육인데요. 교육부가 최근 생존 수영에 공을 들이고 있지만 수영을 배울 장소가 턱없이 부족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초등학생들이 외부 강사의 도움으로 생존 수영을 배우고 있습니다. 체력 소모 없이 호흡을 조절해 물에 떠오르고 입고 있는 옷이나 주변 물품을 이용해 순환 사고에 대처하는 요령을 터득합니다. 생존 수영 교육이 의무화된 건 3년 전부터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2014년 이후 생존 수영의 필요성이 높아지자 교육부가 해외 사례를 도입한 겁니다. 교육부에서 생존 수영에 대한 지침을 내렸기 때문에 초등학교 3학년 이상 학생들은 의무적으로 10시간 이상 수업을 해야 돼요. 하지만 생존 수영을 학생들이 완전히 체득할 만큼 교육이 충분하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강사가 부족한 데다 학사 일정까지 빠듯해 해마다 10시간인 최소 교육 시간을 채우기도 버겁습니다. 대상이 3학년에서 6학년으로 한정돼 저학년의 경우 생존 수영을 배울 기회조차 없는 점도 문제입니다. 완성되는 교육이 아니에요. 네. 응급처치 아시죠? 네. 예, 제가 배웠다고 해서 다 배웠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래도 부족하죠. 교육시설 역시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 도내 초등학교 400여 곳 가운데 수영장을 갖춘 곳은 딱 한 곳에 불과하고 농촌 지역 학생들은 교육 한번 받으러 먼 길을 오가야 합니다. 어렵게 도입한 생존 수영 교육이 전시성 교육에서 벗어나려면 이제부터라도 인프라 확보를 포함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